아닙니까? 참찬대감이, 참찬대감 같은 양반이 어찌 이 같은 불륜을... 불륜이요? 전에 지금 말 다 했어? 목소리 낮춰. 대체 덮긴 뭘 덮자는 거야? 목소리 낮추라니까. 나도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나 다른 방도가 없어. 서경 왜 하는지 모르나? 바로 이런 거 검증하자고 하는 거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 뭐야? 참찬대감 이러도 좋다는 건가? 내가 아는 건 황희가 박포의 철 함부로 취한 발염찬 인간이라는 거다. 내가 아는 건 조말생 같은 놈 열도 상대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청객이라는 거지. 얘기 끝났어. 잊었어. 황희는 이 나라의 치존이 삼고초리를 해서 데리고 온 자야. 두시진, 너도 말해. 두시진만 잘 생각해봐. 그 다음은 나도 돈을 안 말려. 이거 하나만 열심히 생각이 한 걸 하면서 이거 하나만 고려해주라. 참찬대감 없으면 우리 다시 원점이야. 집안 싸움 하느라 정책 밀고 나가는 건 꿈도 꿀 수 없을 거다. 저도 최 박사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황희 대감 유능한 분이에요. 우리만 눈 감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전하께 다 고해버렸나? 아님 황희에게 가서 멱살잡이라도 했소?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음. 사직서 쓰고 고이 물러가라고. 한 번은 괜찮겠지. 이번 딱 한 번만 원칙을 허물어도 좋겠지. 무슨 말이야? 참찬대감이, 황희대감이 지키고 싶어졌네. 서경권 발동 찬성할 수 없습니다. 자네 같은 하급관원이 가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네. 진실을 밝히세요. 사실이 언제나 진실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이라. 그럴 의사 없네. 반론을 하세요. 진실을 밝히시라고요. 진실이라니?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겐가?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어떤가?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소직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개인의 약점까지 동원해 정적이 조정에 진출한 것을 막고자 한 자, 그자야말로 정치를 감정적 싸움으로 몰고 간 장본인입니다. 또한 황희대감도 그 예외가 될 수는 없지요.
진실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대감은 말이지요. 그 잘난 감상으로 인해 일을 다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좀 해두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엔, 그렇게 포기하기엔 조정에, 아니 이 나라에 대감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겐가? 매셔오게! 여인네는 누군가? 제가 바로 박포의 안사람 됩니다. 대감, 어찌하여 이 못난 사람 하나로 파멸을 자초하려고 하십니까? 이 일은 그 일이 끝난 직후에 차라리 그때 모두 밝혔어야 옳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감들은 지금 어묵한 폭력으로부터 한 여인네를 구한 관원에게 해륜을 저질렀다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현전의 뜻도 같사옵니다, 전하. 이보게! 신분 질서를 파괴하고선 이 나라가 온전할 수 없사옵니다. 군주와 관원의 하늘은 백성이다. 과인의 말이 틀렸나? 또한 백성의 하늘은 새끼밥이다. 그 새끼밥 위에 그대들과 과인은 죽을 힘을 다해 뛰어야 한다. 이런 과인의 뜻을 꺾겠다는 겐가? 천문의기가 이 일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천문의기를 포기할 망정 그 어떤 경우도 예외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말이 된다고 보나? 그만큼 심각하고 극단적인 사안이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비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지 마십시오. 한 놈이 관복을 입으면 저마다 관복을 입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허나 모두에게 관직을 줄 수는 없는 일 하면 불만이 쌓이고 원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고려죠. 망이 망소위로부터 만적에 이르기까지 그 같은 노비들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케 했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하. 그들의 반란은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데 위정자들의 책임이 더 컸음을 모르나? 최소한 전하와 우린 그런 위정자들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신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무너뜨리고 있질 않나? 자는 지금 그 찬란 신분 질서 지키자고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 아닌가?
뭐하십니까? 속히 따라가 전화 좀 말려보세요. 어찌하여 저토록 고집불통이란 말인가? 이렇게 되면은 조말생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지금은 당장 성중관으로 가야 돼. 가서 유생들 모조리 데려다가 광화문에 앉혀야 한다고. 난 반대다. 종인지. 난 천문에 관심 없어서가 아니었어. 그리고 너도 사서영호 핑계대지만 네가 천하의 최만리가 열 가지 아니 100가지 일 맡긴다고 영국 게을리할 놈이냐? 우리가 도감에 가지 않겠다고 한 거 그거 사정이 있고 일이 있어서가 아니야. 종동의 지시 따르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건 지금 관복 입히는 거 반대하는 거 같은 이유야. 종놈이 우리들 상관되는 거 그래서 천하 놈한테 깍듯하게 날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 그게 노였고 싫었던 거야. 정인재! 이게 우리야. 임금에게 지혜 보태준답시고 잘난 척하던 지 편전의 실체야. 우리가 가진 허위의식이라. 허위의식은? 뭐가 허위의식이라는 거야? 송충이가 솔잎 먹는데 왜 의문을 품어? 이런 거에 토달 필요 없는 거야. 그 어떤 경우라도 신분질서 파괴하는 거 난 반대야. 예외도 안 돼! 뚝을 무너뜨리는 건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늘 우린 지편전이라고. 그러니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분은 나르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지편전이 되려면 어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건방지네. 왜 이러고 있어? 벌써 들어가 유생들 몰고 나와도 나왔을 시각 아니냐? 비웃으러 왔냐? 한 대 패주려고 왔다. 참, 맞기도 많이 맞았었는데. 정문 밀고 나온다고 맞고 태평원 앞에서 연주한다고 맞고 그렇게 맞았던 거 다 이 잘난 놈의 나라 조선 자존감 하나 지켜보자고 그런 거 아니었냐?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자존감 지키는 길이냐?
어디 갔다 이제 와? 휴한한 놈들이 하나같이 빠져가지고. 아리께서 뭐 잘한 게 있다고 큰 소리입니까? 뭐야? 전하께 아직도 이런 걸 들고 계시게 하다니요. 이자가 관복을 입는 게 좋은지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천문의기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잘 압니다. 그대와의 논쟁은 언제나 환영이다, 주마. 소실은 결코 만만히 물러날 자가 아닙니다. 이거 아주 떨리는구만. 설마 춥고 허기가 져서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자, 이제 자, 사자 버티는 일만 남은 듯 싶구만. 기막힌 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 야! 우리 몰래 나라 팔아치운 새끼는 없냐? 나쁜 새끼. 재밌고 좋더냐? 내가 이 최만리가 조말생이 그놈 앞에서 실실거리고 괜찮은 놈이다. 감동받았다. 담백한 구석이 있다. 이러고 놀고 있을 때 너 좋았냐고? 구경하는 재미가 어땠냐고 임마! 어이. 이건 어떻게 한 놈도 정상적인 놈이었어! 오구나. 무슨 일이야? 상상 어르신! 지금 하자. 자네 말에 맞아. 시몬대감 복권 공론화하고 책임자 처벌하자고. 금상을 압박해 부당한 수계를 받아냈던 것은 조말생. 장제도 그러네요. 시몬대감까지 잡아 죽이면서도 권력 갖고 싶었던 거 다 그 잘난 재물 지키고 싶었을 테니까. 위관은 유정현. 추포한 것은 허주와 변계령. 어? 대지역 대금까지야. 나도 한패야. 그러니까 허주 변계령까지 다 자르자고 해. 하지만 그렇게 해. 우리 쪽에서도 읍천 마석을 해야
명분을 지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건... 나쁠 거 없어요. 저놈 말 맞으니까. 사안부는 내가 움직일 테니 다들 사관은 움직일 생각들이나 해. 감찰기관과 언관이 움직여야 저들의 팔다리를 동시에 묶을 수 있으니까. 난 반대입니다. 인정에 끌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 우리도 좋아서 이런... 지원대감 복권 공론화하는 거 난 반대라고. 아니, 그건 또 뭔 소리야? 전하께서 버티셨다지 않습니까? 왕녀 목숨 꺼지고 하는데도, 마지막 손이라고까지 하는데도 버티고 들어주지 않으셨다고요? 갈등을 피하고 싶었던 거다. 그 신하들이 필요했던 건 아니고 장인을 역도로 몰아 잡아 죽였건 말건 전하께서는 그 신하들이 필요했던 거다. 왜 필요한데? 뭐 하려고 필요해? 밀실에서 더러운 거래하고 협잡해서 정치 말아먹는데 필요한 거냐? 그들이 지금은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 그건 네가 제일 잘 알잖아. 그럼 최소한 반성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심원 대감, 밀실 정치의 희생자야. 밀실에서 역적으로 둔갑시켜 잡아다 죽였다고. 이걸 청산하지 않고 그냥 두니까 이 지긋지긋한 과거사가 청산되지 않으니까. 허구한 날 밀실에서 장주에 저지른 놈까지 덮어주며 거래를 해야 일이 돌아가는 거라고. 전하께서는 왕녀를 잃으셨다. 저는 그걸 감당하시는 일만으로도 버거우실 거야. 우리가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아야 힘을 내실 거다. 인적 청산 없이 바른 정치를 펴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밀실 정치가 되풀이되면 우리도 그 희생자가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가장이 정치적 재물로 전락되면 가수들 또한 억울한 희생자가 됩니다. 부디 죄 없는 외조모의 복권을 원했던 매우 순수하고 또한 너무도 온당한 것이었으나 결국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죽은 왕녀의 비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